예,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 미술가 박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대미술관은 뭐 사실 굉장히 독특한 직업인데요. 흔히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무대미술관은 시인이자 화가이자 건축가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희곡, 텍스트를 접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우리 시대와 사회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는 어떤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같이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점에서 이제 화가가 하듯이 그림으로 그리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도면을 그려서 실제로 무대 위에 구조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건축가가 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시인이나 화가나 건축가만큼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전문성은 가지지 않지만은 그세 가지 일들을 조금씩 걸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이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대학교는 경영학과로 대학을 진학을 했고요.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대학 연극반에서 연세극예술연구회라는 대학교 연극반에서 무대 미술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매일 하는 그런 정규적인 일보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제 적성에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홍익대 대학원에 그때 무대 디자인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학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대학 들어가던 무렵쯤 그리고 대학교 다니던 시절 뭐 그럴 때는 사실은 뭐 문학 청년이었죠. 원래는 이제 소설가가 되기를 꿈꿨었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길이 바뀌게 되었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열렬한 문학 청년이었다고 볼수 있죠. 요즘은 뭐 독서를 많이 못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뭐 닥치는 대로 읽었다시피 했죠.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라든가 세계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은 작가로서는 이제 최인호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소설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작가님의 작품이죠. 그 작품에서 굉장히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외국 작품으로는 그 파리 대왕이라고 윌리엄 골딩의 소설이죠. 그 작품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 무렵까지만 해도 교육받은 상태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학교에서 또는 교과서에서 교육받지 않은 진짜 사회의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의 모습들을 소설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파리대왕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죠. 그 인간 본성과 사회와의 관계, 인간의 어떤 본성의 결함이 사회의 결함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한 시각이었어요. 공연을 할 때면은 그 희곡을 읽고 있는 글씨 그대로 읽는다기보담도 이 희곡과 우리 시대와의 관계, 이 희곡과 우리 사회와의 관계, 항상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어떻게 관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걸 1차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회성이, 아마 강하게 전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삶을 표현한다기보다도 제가 살아왔던 시대, 사회 이런 걸 이제 저의 아마 주변 환경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전 대표적으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81년도에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그 한 해 전인 80년도에 제가 이제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굉장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이 한꺼번에 모든 게 노출되어 있던 시절이었고 그 노출된 사회의 모순을 전혀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포장된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80년에도 그냥 어쩌다 보니 그 아스팔트 위에서 보도블럭을 깨서 던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서울역에서도 그렇고 시청 앞도 그렇고 광화문도 그렇고 그런 그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왔고 아스팔트 위에서 노래를 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아스팔트라는 것이 저는 우리 어떤 한 시대의 재료다. 또 한 가지는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라는 것이 우리 시대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을 해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대표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삭막한 뭐 예를 들면 한강변을 뭐 콘크리트 장벽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비슷비슷한 높이의 아파트가 다 줄지어 서 있었던 그런 환경. 그래서 저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제가 하는 공연 중에서 사실주의는 많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비사실적인 표현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사실주의적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잘 맞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산불이라는 연극이라든가 침향 뭐 이런 연극들에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아마 고증 때문에 좀 노력을 많이 했던 작품은 뮤지컬 영웅인데요. 크리에이티브 팀과 함께 하얼빈,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여순 감옥 이런 데들 다 돌면서 조사를 다 하고 뮤지컬 영웅의 첫 장면이 자작나무 숲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그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특이하게도 공항에 활주로에 비행기는 내렸는데 여기서 공항 배합실까지 가는 이 길 전체가 양옆이 전부 자작나무 숲이었어요. 물론 하늘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을 내려오면서 봤을 때도 전체가 자작나무 숲이었고 아 100년 전 이 우리 독립투사들이 이 만주 벌판에 이 넓은 자작나무 숲에서 이 온갖 그 힘든 고초를 다 겪으면서 독립운동을 하셨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서 뮤지컬 영웅의 1막의 첫 장면, 2막의 첫 장면을 자작나무 숲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여기 보면은 그 자작나무 숲 얘기를 선생님께서 많이 하시는데요. 자작나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작품에 어떤 결의 장면을 자작나무 숲 장면을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작나무 숲 스케치 자료가 있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켰던 자작나무 숲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를 이런 자료들을 꼼꼼하게 그 보존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후학들은 이런 과정들을 이 자료만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굉장히 거친 스케치서부터 정교한 스케치까지 그리고 도면에 이르기까지 수백 장에 달하는 어떤 무대 미술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본을 읽게 되면 이제 모든 이 무대 미술은 사실은 이제 텍스트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아마도 머릿속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공연을 왜 하는가 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아마 그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읽어 나가는 것 같아요. 대본을 다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 보통은 이제 머릿속에 어떤 뭔가 무대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경우죠. 그래서 대본을 덮었을 때 머릿속에 무대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가장 행복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개의 경우는 이 작품과 우리 사회, 우리 시대와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이어주는 어떤 매개자로서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사회 기둥들이다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어떤 거실이 그 매개자로서의 이미지는 어떤 기울어져 가는 선실 같은 걸로 느껴졌다든가, 카프카의 성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이 거대한 관공서의 건물 창들 문들이 쫙 규칙적으로 있는 아주 높은 거대한 건물, 또 뭐 예를 들면 전쟁터를 훔친 여인들이라면은 거기서는 수많은 관, 실제 무대에서 200개의 관을 썼습니다만은 수많은 관, 우리 그 매장할 때 쓰는 그 관들이 있는 땅, 그래서 그 땅을 어떤 발굴하고 있는 현장 같은 그런 느낌. 텍스트와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를 연결하는 이 매개체로서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제 무대화하는 그런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게 100% 떠오르는 건 아니죠. 근데 보통은 떠오르는데 그런 경우에 되게 관객들의 반응도 좋아요. 왜냐하면 직관적이다. 관객들이 보기에도 직관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접근하기 쉬운 그런 무대, 그러니까 의미 전달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근데 제가 떠올리기 힘들었고 굉장히 어렵게 찾아냈다면은 보통은 관객들도 비슷한 경로를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에게도 어려움. 예. 자, 그런데 이 아무리 이렇게 영상의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아직까지는 극복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현장에서의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대 미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간 체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객이 실제로 거기에 와서 그 공간을 체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그 여행 프로그램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영상을 찍은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하면서 보지만 그것과 실제 내가 거기에 여행을 가서 겪는 것과는 다르죠.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계속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이게 그 현장 공연보다 결국은 영상으로 중계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이 우세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제가 좋아하는 그 송승환 배우, 이분이 최근에 한 말이 뭐냐면은 회를 통조림에 넣어서 팔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적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영상으로 대신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공연의 현장성도 영상으로 대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신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공연과 무대미술이 가야 할 길은 오히려 그 현장성을 더 강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인이자 화가이자 건축가라는 그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 세 가지의 소양을 다 스스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도면을 그리는 능력,
뭐 그리고 재료를 선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교육기관에서 길러질 수 있어요. 근데 교육기관에서 기르기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그 많은 독서 그리고 여행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관심, 사회와 시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세계관을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독서를 하고 여행을 많이 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기증하기 전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개인이 보관을 하다 보면은 이사를 하면서 잃어버린다든가 또 비가 들이쳐서 일부분은 또 손상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예술자료원에서 나 대신 보관하고 관리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때까지 제가 만들었던 모든 자료들을 기증을 했었는데 기증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아, 좀 더 잘 해놓을 걸 좀 좋은 자료를 만들어놨으면 이게 자료로서의 가치가 더 높았을 텐데 그냥 정신없이 했던 것들이 보관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분 창피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들이 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너무 고맙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면 계속 이어져 오는 계획이긴 하지만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계속 좋은 공연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는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현장에서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좀 체계화 시켜서 어떤 책 같은 형태로 후배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고 싶습니다.